영화로도 나온 군함도는 1940년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한 곳입니다. 우리에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죠. 군함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세운 일본 최대급 조선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사키 조선소인데요. 이 조선소의 고야기 공장이 한국의 LNG선에 밀려 결국 매각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에선 조선업 개편 및 구조조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고야기 공장의 매각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8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위치한 나가사키 조선소에 고야기 공장 매각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3위 조선업체인 오시마 조선소에 매각할 방침입니다. 고야기 공장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및 유조선을 건조하던 곳으로 매각되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사실상 LNG 사업에서 철수하는 셈입니다. 1972년에 설립된 고야기 공장은 그동안 LNG나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을 건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LNG선 신규 수주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고야기 공장도 지난 9월 이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매각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형 유람선과 자위대 호위함의 수리 및 건조 사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통합하면서 글로벌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 기업 두 곳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과점 상태라면서 일본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10여 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기술 추격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조선업계의 11월 총 수주량은 2천만 톤을 넘지 못하며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같은 달 일본 최대 조선기업 이마바리 조선과 2위 기업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자본 업무 제휴에 합의했다며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쓰이 E&S 홀딩스도 같은 달 지바 공장의 대형 선박 사업 철수를 선언했으며 이시카와 지마중공업도 아이치 조선소를 지난 8월 완전 폐쇄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